모양이 여기 옆라인으로 봤을 때랑 이렇게 봤을 때랑 코 모양이 되게 느낌이 달라요. 코가 되게 동글동글하거든요, 코끝이. 그래서 좀더 날렵한 게 좋아서 항상 이렇게 코끝에도 이렇게 해줍니다. 이 정도? 블렌딩을 하실 때는 손에 힘을 빼고 살살살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은 화장이 지워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한듯안한듯한 상태로 계속 조금 조금씩 수정을 해가면서 차곡차곡 쌓아주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이쁘게 돼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코가 나는 너무 길어 이런 분들은 요 끝에 코 끝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살짝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부터 그림자가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더 코끝이 짧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 광을 죽여주시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아이브로우가 진짜 유용해요. 그래서 갈색 브로우 하나 정도는 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짜 유용하게 쓰기 좋거든요. 얘도 턱도 쉐딩하고 싶으면은 그냥 얘 가지고 이렇게 끄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블렌딩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작아서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이렇게 큰 거. 이런 걸로 하면은 이렇게 한번 끄으면 다 되는데 얘는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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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되니까 얘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비싸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이브로우가 있습니다. 아이브로우를 사랑해 주자고요. 자. 여기도 살짝만. 참고로 요 아이브로우가 굉장히 잘 부러지기도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요 뚜껑 있죠? 잘 날라가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 가방에 아무렇게나 넣어 다니고 그러면은 항상 뚜껑 하나가 없어서 여기에 막 먼지가 끼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이고이 좀 넣어 다니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턱 쪽은 좀 이렇게 끄어가지고 얘가 굳기 전에 손으로 블렌딩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얘 가지고 헤어라인 정리도 할수 있어요. 지금 제가 앞머리가 있으니까 뭐 저는 상관이 없는데 요런 데 있죠? 요런 데도 이렇게 끄어가지고 좀 채워주는 거예요. 앞머리 없으신 분들은 여기도 살짝 해주시면은 훨씬 더 여기 라인 모양 만들기가 쉽거든요. 이마 라인 이쁘게 하기가. 그렇죠. 모두들 추천하기를 눌릅시다. 12시가 지났네요. 추천하기 한 번씩 부탁드려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 하이라이터 넣고 싶잖아요. 더 높아 보이고, 눈더 크고, 그 다음에 코더 높고, 그런 거 원하잖아요. 근데, 걷다 대고, 여기다 대고, 하이라이터를 팡팡 넣잖아요? 그러면은, 또 인조 인간이 탄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그냥 밝은 컬러의 파운데이션이라든지, 파운데이션 너무 비싸!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팁 컨실러, 이건 더샘 팁 컨실러인데요. 이게 5,000원밖에 안 해요. 이거 1호 컬러거든요? 1호 컬러는
굉장히 21호 톤 피부보다 밝아요. 보통 일반적인 21호보다 훨씬 밝기 때문에 이런 거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런 거 가지고 하이라이터 대신 이렇게 꽁꽁 찍어주는 거예요. 이마에도 한번 해주고, 코끝에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콧대가 너무 없어서 조금 더 높아 보이고 싶어. 그런 분들은 여기에도 뭐 해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턱끝을 조금 살려주고 싶다. 그럼 요런 데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다크서클. 다크서클은 너무 위까지 하지 마시고요. 살짝 밑에까지 해주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요 정도만 해줄게요. 드디어 에뛰드에서 벗어났어. 자, 에어퍼프 가지고 살살살살 그냥 펴발라 줄게요. 손으로 해도 괜찮은데, 손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그것보다는 그냥 퍼프 하나 쓰시는 게더 밀착이 잘 되고 이쁘게 될 거예요. 이게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겠지만, 실제로 보시면은 티가 납니다. 카메라는 아무래도 좀 발색이 훨씬 연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로 했을 때는 여기에서 발색을 보여주려면은 제가 훨씬 진하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조금 조금씩만 발라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니까요. 실제를 생각을 하고 바르셔야 돼요. 아니요, 대학생입니다. 오늘은 학생 메이크업이라서 교복을 입은 것뿐이에요. 자, 요 정도 해주시면은 지금 립이랑 볼터치 빼고 다 끝났어요. 훨씬 깔끔하죠? 자, 여기에서 립은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컬러 쓰시면 되는데요. 나는 핑크가 좀더잘 어울려. 그럼 핑크 쓰시는 거고. 나는 뭐 오렌지가 잘 어울려. 그럼 오렌지 쓰시는 거고. 나는 레드가 좋아. 그럼 레드 쓰시는 거예요. 오늘은 저는 오렌지를 써볼게요. 얘는 아리따운 거. 텐저린 걸 이거든요. 컬러 이름은 컬러 래스팅 틴트예요. 얘는 9,000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원플러스 원에 때 사가지고 요즘에 아리따움이 조금 굉장히 원플러스 원을 사랑하더라고요. 자꾸 원플러스 원이에요. 그래서 요런 컬러 쓰면 될것 같아요. 핑크가 은근 소화하기가 힘들죠. 핑크가 그리고 좀 핫핑크나 딸기우유 색깔 이런 거는 어려우니까요. 핑크 중에서도 조금 더 레드기가 섞였다던가 뭐 그런 컬러로 써주시면 좀더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를 그라데이션으로 그냥 발라줄게요. 요 정도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을 굳이 안 죽이거든요? 바깥쪽을 죽이고 하면은 여기에 막 잘못하면은 파운데이션 껴있고 그래서 별로 안 이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안 죽이고 제 입술 컬러랑 같이 맞춰서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요 정도만 해주셔도 괜찮은데 볼터치를 조금 더 해주고 싶어. 그러면은 이걸로 같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손에다가 살짝 묻혀놓고 웃었을 때 여기 제일 튀어나온 부분 있죠? 거기 앞광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해주면 돼요. 살짝만 해줄게요. 한듯안한듯 했을 때가 가장 자연스러운데, 또 여기 살짝 홍조가 비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화장이 좀더 얇아 보여요. 그러니까 커버를 다 했지만 내 홍조가 비친다는 거는 커버가 그렇게 두껍지 않게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살짝 홍조키를 넣어주시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이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좀더 귀엽더라고요. 소녀소녀 느낌? 요 정도? 요 정도만 해줘도 굉장히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가 살짝 홍조끼가 돌거든요.
자연스럽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학생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어때요? 괜찮아요?